저도 자식이 하는 꼬라지가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우구구 올라와요. 막 한마디 해주고 싶어. 야 이 새끼야, 내가 너 그렇게 키운 줄 알아? 막 이러면서. 그럴 때마다 그 자식, 내가 낳은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귀한 자식, 뭐 지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언젠간 되겠지 되겠지. 시작! 언젠간 되겠지 되겠지. 옆에 분에게도 얘기해주세요. 잘한다. 시작!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언젠간 되겠지 되겠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언젠간 되겠지 되겠지. 그러면서 위로해주시잖아요. 그럼 희한하게요, 옛말 하나도 안 틀려요. 가는 말 있고 오는 말도 곱고요. 좋은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그걸 실천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제 말고 오늘은요 제가 또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오냐. 왜냐면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딸벌이에요. 이 와중에도 주무시는 엄마 있네. 간이 회복이 많이 되세요. 아시죠? 그런데 요즘은 무조건 아무리 생식이 좋아도요, 요즘은 데쳐 드세요. 그게 좋으세요. 제 아들이 신장이 좀 안 좋아요. 신장이 안 좋으니까 의사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돼지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상추깻잎 싸먹잖아요. 얘한테 그렇게 먹이지 말래요. 제일 좋은 게 샤브샤브래요. 데쳐서 먹을 때 그 국물은 제발 버리래요. 근데 우리 돈 주고 사먹은 거니까 아까우니까 국물 다 죽 끓여 먹어. 밥 볶아 먹어. 그 국물 안에 칼륨이 많이 녹아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국물은 드시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간과 신장이 안 좋으면 자꾸 피로해요.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데도 하아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나물을 데쳐서 많이 드시면 좋으세요. 옆에 분에게 잘한다고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 시작!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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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우리 이왕에 박수 친 김에 제가 우리 어르신들하고 오늘 한번 주거니 받거니 놀아볼 거예요. 제가 얼씨구 하면 어르신들은 좋다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얼씨구! 좋아! 얼씨구! 좋아! 좋다 했으면 얼굴도 좋아야 되는데요. 앞에서 얘가 말을 하는데 안 따라하면 한 대 때릴까봐 무서우신지 좋다! 이 무서운 표정 말고 진짜 웃는 표정으로 어르신들 저 따라해보세요. 개다리 이 꼬리가 귀에 걸릴 정도로 시작. 개다리 이렇게 이 꼬리가 올라가서 여기 광대뼈 주변에 근육이 몰랑몰랑몰랑 해져야 뇌하 수축의 호르몬이 우두두두두두 떨어져서 치매가 나요.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주름살 생기는 게 싫어가지고 나 지난번에 어버이날 우리 애들이 여기다가 보톡스 맞아줬는데 여기 주름 때문에 그렇게 웃으면 안 돼요. 개나리 그 상태에서 좋다 시작. 좋다. 제가 얼씨구 하면은 좋다 하시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얼씨구 좋아. 얼씨구 좋아. 얼씨구 좋아. 얼씨구 좋아.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제가 반말했는데 화 안 나세요? 왜 화가 안 나세요? 이따가 나가다가 사회복지사한테 야 그년이 반말한다 우리한테 그 강사 아주 못되겠어. 아니시죠? 왜 화 안 나셨어요? 서로 자 얘기해주세요. 서로 통하였느니라. 서로 통하면은요 이래도 기분 안 나빠요. 근데 서로 통하지 않으면은요 조금 칭찬해주긴 하는데 기분 나쁘게 칭찬하면 기분 나빠요. 어머 어머니 오늘 너무 예쁘시네요. 아유 뭐 머리 어디서 하셨어요? 이쁘다. 어머 이쁘다.
왠지 기분 나빠요. 분명히 이쁘다고 했는데 기분 나빠요. 그거 왜 그래요? 서로 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한번 기